예, 부모님, 저희 제품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유로 이제 배를 좀 어떻게 같이 항해할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요트를 한 2년 전부터 좀 타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이제 일반 분들한테 조금 생소한 부분인데 이 요트가 배가 보니까 한 100년 전 방식 그대로예요. 그래서 안에 쉽게 말씀드려서 전부 다 아날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사카에서 한국도 일본에서 서울 그 통영이나 그런 데까지 뭐한 3박 4일 코스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불편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그 타겟으로 제품을 좀 출시하게 됐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마린 시장이 아시다시피 잠재적인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마린 쪽에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가능성은 상당히 많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제 간단히 저희 제품 설명드릴 테니까 보시고 기사에서 좀 많은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. 예. 제품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요 상태로 이제 그 지금 요 제품 요 배는 아니고요. 요건 이제 데모형으로 만든 그 데모이고요. 이제 제품은 요 상태로 이제 출시가 됩니다. 이제 올해 지금 3월에 그 정식으로 지금 요 타입은 프로토타입인데 정식으로 이제 양산 모델이 나올 예정이고요. 쉽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컨트롤러고요. 근데 이게 이제 카메라입니다. 카메라도 이제 지금은 이제 웹캠이 달려 있는데 선방용 카메라가 한 4채널 정도 달릴 겁니다. 그래서 요 컨트롤러로 쉽게 말씀드려서 요그 배에 있는 전기 부분, 전원 부분이나 이제 배가 보시면은 이제 상시 이제 물이 안에 차기 때문에 그걸 빼주는 이제 배수 장치, 엔진 시동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.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헤드 부분이고요. 저희 컨트롤 요 부분이 이제 컨트롤러, 요 부분이 이제 저희 헤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특수하게 제작을 한 제품이고요. 그래서 요건 뒤에 보시면 요건 이제 아이패드입니다. 순수하게 아이패드고 요게 이제 로봇 암이고 요거를 이제 그 선박에 장착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. 보시면 이제 컨트롤 박스 쪽에 좌측에 이제 단자대가 나와 있고요. 요 전구는 일반 전구가 아니고 12볼트 선박에 직접 들어가는 선박용 전구입니다. 이 선박도 차량과 똑같이 12볼트로 구동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좌측에 보시면 요 단자대는 그 엔진 시동을 온오프 해주는 그 장치가 달릴 부분이고요. 그래서 지금 귀사 의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카바를 이제 장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생활방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외부에 장착하게 되면 비나 바닷물로부터 이제 요 안에 있는 아이패드를 지켜야 되는데 저희가 이 제품 특성상 이 전류 전기 소모가 좀 많아서 계속 상시 전원을 온 상태로 해놔야 되는 플러그 온을 해놔야 되는 상태인데 이 부분 때문에 아주 저희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그 본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컨셉이랑 저희 거랑 딱 매칭이 될것 같아가지고 바로 이제 귀사 쪽으로 이제 의뢰를 드릴 예정입니다. 요건 이제 야간에 이제 그 투시할 수 있는 야간 감시죠. 어두운 상황에서 이제 볼수 있는 그런 카메라. 요것도 이제 물론 이제 선박에 장착할 예정이고요. 이제 간단히 이제 데모 시연을 좀 하겠습니다. 보시면 이제 와이파이를 찾아보시면은 이제 여기 크루맨이라고 저희 제품이 이제 뜨게 되고요. 시그널이 저희 제품의 전용 소프트 툴로 들어가셔서 커넥팅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카메라 그다음에 보탄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배를 저쪽에 있는 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원거리로 이제 거리가 한 20m에서 30m 정도 이격대도 가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후방 감시를 하는 거죠. 선박의 전방하고 후방에 달아서 마리나에 접안할 때.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아이패드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용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해상 내비. 지금 마린용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예요. 600, 700 정도 하는데.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어플을 깔게 되면 요 이제 GPS 기능이 있다 보니까 바로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강점을 살려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배와
그 IT 기기의 그 접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걸 이제 사업 컨셉으로 해서 올해 3월부터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제 기사에 그런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방수코팅 관련해서는 이 아주 그 마린 용품에서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내주신 동영상대로 성능이 나와준다면 엄청 큰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 쪽에 좀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도 기사에 그 제품에 대해서 많은 곳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. 참고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미주 쪽하고 호주, 뉴질랜드 쪽에도 에이전트를 지금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아주 그배 타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재밌다라는 반응이 있고요. 이 제품이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상당히 많은 수량이 판매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주 귀사와의 그런 좀 어떤 계약 관계를 맺어서 뭐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그 여러 가지 마린 장비에 대해서 좀 의뢰를 드릴 예정이니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